아이의 개인적인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격파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좀더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가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날 유일한 여자 응심자 혜인이의 순서였다. 떨려지, 떨리지. 떨려지. 그러니까. 마음처럼 송판이 깨지질 않자 혜인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상관한 학부모님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는 혜인이에게 응원을 해주었다. 드디어 성공. 하지만 혜인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어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격파가 근데 처음에 안 길었어. 느낌이 어땠어? 아프죠, 발이. 발이 아픈데도 꼭 참고. 근데 왜꼭 참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 정신중에 인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태권도 정신을 배우려고 여기 다니는 거니까. 그래도 꼭 참고 이겨내고. 그 참고 하니까 격파를 딱 성공을 했어요. 그때 느낌 어땠어요? 후련하죠. 다음은 혜인이의 친동생 지성이의 차례. 지상이의 송판도 역시 쉽게 깨지질 않는다. 딸이 먼저 했는데 딸이 한번 딱 했으면 아들도 아마 그 길을 이어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딸이 울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아들이 더 조금 더 소심해가지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다. 학부모, 응심자 할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격파에 성공한 지성이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낌없이 박수를 쳐준다. 지성이는 자기 자리로 얼른 뛰어가 감췄던 눈물을 훔친다. 조마조마했어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혹시라도 혼자 못하게 돼가지고 그런 좀 자신감을 잃거나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몇번 하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깼을 때딱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딸이 조금 더 그런 게 있죠. 딸이 안쓰러운 마음이 더 있고 잘할 수 있고 혼자 또 이번에 심사 여자에 혼자 있어가지고요. 불안했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기특해요. 네. 다음은 하체 힘이 약하다는 관진이의 차례다. 관진이의 송판도 역시 쉽게 깨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게 뭐 관진이는 상당히 하체 근육이 많이 처음에 왔을 때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많이 놀랍게 기대하고 있고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관진이 관진이 볼 때. 할수 있지? 네. 할수 있죠? 그렇지. 준비!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자, 충분히 격파하고도 남아. 모든 사람들이 다 격파해. 그렇죠? 처음 볼 때는 완전히 연습할 때만큼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그러냐면 긴장해서 그런 거거든? 사부님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또 부모님들도 다 너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온게 아니야. 알았지? 할수 있겠지? 해보자. 황보성 관장은 끊임없는 칭찬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 다시 좋았어. 그렇게 한번 더.
한 학부모님이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할 수 있어! 학부모님은 오늘 반진이가 격파할 때까지 이렇게 잡아줘. 오늘 밤새도 좋아. 반진이가 할 수 있다고 사부님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지. 힘들어. 알겠지? 준비! 파! 다시. 하지만 하체임이 약한 관진이의 몸은 말을 듣진 않는다. 파! 그렇지! 파! 의자까지 동원하여 관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파! 했다. 그렇지! 오, 좀 되는 것 같지? 관진이는 울지도 않고 꿋꿋하게 격파에 임한다. 이내 심사 현장은 응원의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지켜보는 관진이 어머니도 묵묵히 응원을 해주고 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손판이 드디어 깨지자 모든 학부모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많이 좀 속상해서 좀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작은 애가 성격이 좀 밝아서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울고 우리 아이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틀리게 작은 애가 참 의젓하게 안 울고 끝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애기가 뭐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견스럽고 그래가지고 좀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좀 요새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주 좀 그만둘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애들을 보니까 계속 보내서 좀 더 성숙해놓은 걸 보고 이제 뭐 다섯 장, 뭐 열 장 그런 것도 깨는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빠한테 가서 잘 말해서 끝까지 좀 하겠구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관진이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격파 심사가 아이들에게는 커서 돌이켜보면 하나의 추억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 태권도 격파를 통한 인고의 추억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